우리 주문진의 우리 주민 여러분들 또 주민진을 대표하시는 우리 여러 대표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합니다. 또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을 잠시 이제 둘러봤는데 안급침대 특침격이라고나 할까. 안 그래도 일본 오염수 투기 문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실 상태인데 이제는 또 우선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오늘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당의 우리 김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중앙당에서도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타당한 사업인지 또 피해가 어떻게 예방 또는 구제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로 대한민국 경제 그중에서 수산업계와 또 관련 자영업계들이 피해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강원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일부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이게 왜 그 방류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야 뭐 또 할 필요가 없는 일일 겁니다. 그리고 일본의 방류 행위가 매우 무책임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다른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논의하고 또 시행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되고 또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우기가 어렵습니다. 또 실제로 방류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어거지를 쓸 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또 구제책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. 그런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서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저희도 동요하겠지만 또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도 좀 귀 기울여 듣고 또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또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